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반다의 J+O 리믹스 리액션 비디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 리지, 크메르 원즈빗. 이 노래 대단하죠? 제가 반다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오면서 진짜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반다를 좋아하는 모습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최고의 랩스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믹스 같은 경우는 볼거리들이 더 많이 있죠? 이 리지라는 래퍼, 그리고 크메르 원즈빗 다 전부 다 저한테 많은 리액션 요청으로 사람들이 이제 요청하신 아티스트긴 한데 이 세 명이 한 곡에 모여 있기 때문에 반다뿐만 아니라 또 저는 이 비디오를 통해서 어떤 래퍼의 벌스도 괜찮은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인 것 같아요. 조회수도 지금 뭐 1500만이 훨씬 넘는 조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저도 한번 리믹스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봅니다. 반다의 J+O 리믹스 피처링 리지 앤 크메르 원즈빗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love this part. Hey, whoa, why so Joe? 여긴 따라 부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국 유튜브 규제 정책이 워낙 빡세기 때문에 따라 부르고 싶지만 입을 닫아야 됩니다. 저는. 에이. Bro, why so Joe? 첫 번째 래퍼가 누구지? 아, Reezy구나.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벌스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핑퐁처럼 통통 튀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계속 들어보죠. 아, 좋다, 좋다. 플로우가 되게 짜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괜찮은 것 같죠? 이거 반다랑 같이 벌스를 얹으니까 다들 랩 스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느낌이야. 허허. J.O. 반다 벌스군요. 나 반다 벌스를 시작을 할 때는 심호흡을 한번 해야 돼. 왜냐하면 랩 스킬이 쩌기 때문에. 들어보죠. 난 이런 파트가 되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들어보면은 진짜 이 미국 힙합 래퍼들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들이 플로우에서 느껴져요. 가사는 내가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에이. 아, 좋다 좋다. 어우, 지금
그 스네어 드럼이 나오고 그냥 아예 아카펠라 비슷하게 시작되는 부분은 어우 소름인데 완전히. 이런 부분 나오면 이제 관중들이 난리 칠 거 아니야. Why you so Joe? Bro, why you so Joe? Bro, why you so Joe? 다음 차례가 Khmer One Zibit. 사실 이 Khmer One Zibit에 대해서도 제가 리액션 비디오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는 랩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좀 뭔가 밀고 당기는 듯한 느낌이 인상적이다. 멋있어, 멋있어. 다 랩을 엄청 신경 써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이 트랙이 굉장히 하드한 트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다 세 명의 래퍼가 랩 버스를 굉장히 소홀히 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이 크메로 원즈빗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랩핑 스타일이나 보이스 자체가 나중에 붐맵하면 진짜 멋있게 나오겠다. 세 명 모두 랩 스타일이 뭐 너무 좋은데? 맞아, 나 이 페이드 아웃 이 비트가 바뀌는 부분 너무 좋아. 에이 에이. 나중에 나는 이 비트로도 곡이 하나 새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비트가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좀 분량이 짧잖아요. 오. 에이. 반다이 J플러스 리믹스 피처링 리지 크메로 원집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소 볼륨이 낮을 수 있어요. 간혹 볼륨이 낮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촬영하는 곳이 아파트고 집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 이웃집 간에 층간소음 문제가 있어요. 한국은 좀 이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볼륨을 좀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너무 좋네요. 제가 느끼는 점은 만다가 크메르 힙합, 캄보디아 힙합의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다면 계속 깨나가는 아티스트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래퍼가 뭔가를 좋은 선례를 보여주면 다른 래퍼들도 그거를 따라가기 마련이고, 또 선의의 경쟁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랩 스킬이나 음악적인 퀄리티나 수준이 계속 높아가는 건데, 안다가 저는 수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이런 트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반다는 비트도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래퍼들도 열심히 굉장히 도판 트랙을 만들겠지만, 이게 서로가 자극이 돼서 굉장히 또 음악적으로 계속 퀄리티를 높여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트랙을 들으면서도 절대 이 반다 외에도 이 두 명의 래퍼들도 아, 정말 괜찮은 래퍼들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